MBTI가 ENFP예요. 굉장히 즉흥성이 강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즉흥성이 강한 사람이 만든 시간관리법. 네네네. 그분이 롱말님 저 다시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활기가 생겨요. 무려 금주를 3개월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천국 강사자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이너스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자기개발 유튜버에서 시간관리 강사가 된 정지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네, 3차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정말로 취미로 시작한 자기개발 유튜브가 이렇게 저의 콘텐츠가 되어서 책도 내고 그리고 강사까지 또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이제 롱말이라는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따끈따끈한 이 블럭식스라는 책을 또 출간을 하셔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시간관리 특강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원래 강사님이 아니신데 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시간관리 강사로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되셨는지 알려주세요.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취미로 시작을 했고 그때는 또 직업도 있었고 맞아요. 시간관리 유튜브를 막 올렸는데 더 궁금한 거예요. 저한테는 이 방법 블럭식스라는 방법이 더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떨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2019년 한 5월 그쯤에 저랑 혹시 같이 시간 관리할 사람 있나요? 라고 유튜브에 되게 소심하게 네.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한 4명만 모여볼까요? 하면서 딱 4명이 모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제가 나눠드릴 수 있는 것도 좋았고 그 받는 분들도 이 컨텐츠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좀 매달 모집을 해서 지금 이제 거의 2년 정도가 됐고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도 계속 모이고 저도 이제 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걸 줘야 되고 반복적으로 이제 시간 관리 어려움을 가진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콘텐츠가 더 단단해져서 책을 쓰게 됐고 자연스럽게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원래는 정말 강사가 아니라 취미로 유튜브를 하셨는데 네. 사람들을 모이다 보니 나도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공부하시고 배우다 보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블럭식스라는 책이 나왔고 지금 현재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도 출판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대만에서 감사하게도. 대만에도 출판이 돼서 맞습니다. 웬일이에요. 저도 이거 읽어봤는데 이렇게 또 쉽게 또 하루를 블럭 6, 네. 6가지의 블럭으로 나눠서 하루를 네. 관리하는 그 개념을 보면서 너무 좋았고 사람들이 다 찾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럼 크루라고 하나요? 네네. 커뮤니티 모임 몇 명 정도? 제가 한 달에 한 10명에서 15명밖에 받고 있지 않아서 그 커뮤니티가 커지는 속도는 막 이렇게 대단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 크루는 200명이 좀 넘고 실제로 매월 활동하고 있는 활동 크루들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크루들끼리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블럭6라는 방법은 하루를 오전 두 블럭, 오후 두 블럭, 밤 두 블럭으로 나눠서 6개의 블럭으로 사용을 네. 하자 이거든요. 근데 저는 MBTI가 ENFP예요. 굉장히 즉흥성이 네네네. 강해요. 그러니까 즉흥성이 강한 사람이 만든 시간관리법. 그래서 이렇게 시간 단위, 분 단위로 막 쪼개서 계획을 하는 것이 좀 적성에 맞지 않고 그걸로부터 힘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것을 실생활에 녹일 수 있는 이제 인증 커뮤니티를 해서 계속 그 인증하시는 거를 보고 도와드리고 또 중간중간 필요한 강의들을 계속 제가 단계별로 끼워 넣으면서 이제 그분들의 시간관리력 상승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커뮤니티 안에서도 강의라는 걸 미니 특강처럼 계속 네. 해오신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줌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때그때 강의를 조금씩 만들어서 제공을 하던 것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것을 제 스스로 온라인 강의로 만들어서 커리큘럼을 만들게 됐고 이제 그게 더 탄탄해져서 사실 책으로 나오게 됐죠. 정지하 강사님만의 커리큘럼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3차 병원에서 간호사로 10년간 근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반의 시간을 임상 간호사 실제로 이제 환자들을 보는 나머지 5년은 이렇게 병원의 안전한 시스템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결국 시간 관리도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시간 관리를 제가 제일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저한테는 복잡해서 시간 단위 분 단위라는 게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누구나 이행할 수 있게 내가 아파도 귀찮아도 기분이 좋아도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방법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일단은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늘 실패하는 이유 계속 더하기만 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직전 한 주 또는 가장 나의 노멀한 한 주를 이 여섯 블럭에 되돌아보게끔 그렇게 내 현재를 진단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시간을 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제가 만든 공식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워낸 다음에 내가 실제로 하고 싶은 목표를 그 빈 블럭에다가 넣고 조금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조금 현실 가능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은 몇 시간 정도의 커리큘럼이에요? 짧게 특강으로 하면은 1시간으로도 가능하고요. 근데 실습하고 뭔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더 깊게 하려면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의 커리큘럼으로도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프라인도 가능하시고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강의를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제가 3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모였던 분들이 제 유튜브 팬분들을 대상으로 점점 이렇게 크루가 모이고 또 입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 30대 중반의 직장인 워킹맘들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를 하고요. 그래서 직장인, 프리랜서, 분들이 이 주 타겟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데 또 그분들이 이걸 듣고 자신의 삶에 맞춰서 또 다양하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강의를 하시다가 어떤 뭐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라던가 네. 사례 같은 것들도 있으세요? 크루들이 계속 누적돼서 쌓이고 뭐 한 달하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막 1년씩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변화의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저의 가장 큰 보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9-to-6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키우는데 어느 순간 이 패턴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졌대요. 이 블럭6를 통해서 내 시간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탁 여섯 개로 나누고 그리고 내가 좀 비울 수 있는 시간을 빼서 나만의 시간을 좀 찾다 보니 전체 라이프에 밸런스가 딱 잡히니까 일도 훨씬 더 잘하게 되고 집안에서 아이한테도 좀 더 집중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분이 아, 롱말님 저 다시 대학생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활기가 생겨요.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크루들도 계시고요. 이제 미혼 크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내가 여섯 블럭으로 크게 크게 나누어 보니 아, 내 저녁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려 금주를 3개월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녁 두 블럭씩을 잘 계획을 해서 내가 올해는 유튜브 해야지 말만 하고 지냈는데 진짜 며칠 전에 유튜브를 올리셨어요. 채널을 여셨어요? 네, 개설하셨어요.